예술의 전당 등 주요 공연장 사업자들이 대관 갑질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불공정 계약서 내용을 고치기로 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5대 공공 민간 공연장에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 이미 받은 대관비를 공연 기획자에게 모두 돌려주는 약관이 신설됩니다. 통상 30% 수준이던 계약금은 10에서 15%로 낮추고 잔금 납부 시점도 종전 공연 시작일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늦춰집니다.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공연장 대관 사업자와 공연 기획사 간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 기획사들이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공정위는 이번 시정 사례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해 문체부가 현재 마련 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